네, 안녕하세요. 넥슨 레드의 김대원입니다. 오늘은 X의 전략적 측면에서의 포스트 모템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던 일반적인 포스트 모템과는 조금 다를 수 있고요. 전략적 측면에서 저희들이 어떤 생각, 고민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그러한 포스트 모템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을 거고요. 이런 순서대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넥슨 레드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넥슨 레드. 저희 스튜디오에서 이 이름을 스스로 지은 거거든요. 이름 짓고 나서 혹자는 샘소나이트 레드가 생각난다고 이거 이대로 해도 되냐라고 고민이 많으셨는데 사실 이 레드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레드는 1호기의 색깔이다. 파워레인저를 봐라. 빨간색은 1호기의 색깔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넥슨을 넘어서 한국 게임계에서 정말로 1호기가 될수 있는 스튜디오가 되자라고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되게 좋은 얘기들을 많이 써주셨어요. 그래서 여러와 같은 성원에 입어봐가지고 제가 이름을 정하자, 여러분들 뜻에 따르겠다라고 했더니 넥슨 레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넥슨 레드라는 이름을 만들게 됐고 이 이름에 걸맞는 스튜디오 될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넥슨 레드는 모바일 FPS부터 전략 RPG, 거기에 MMORPG까지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이 중에서 작년 9월에 런칭을 한 X에 대해서 전략적 측면에서의 포스트 모템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어떤 생각의 구조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어떤 포지션에서 항상 중요하게 일관된 일을 하시는 일들이 있으실 텐데, 그럴 때 내용은 계속 다르게 채울 수 있어도 생각의 구조는 가지고 계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프로젝트 리더로서 항상 생각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거는 프로젝트의 키 메시지와 원페이지 프로포절입니다. 그러니까 키 메시지는 사실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문장으로 그 프로젝트의 전략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의 페이지로 그 게임의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과정은 이키 메시지와 원페이지 프로포저를 계속해서 다듬어 나가고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어느 상황에서도, 어느 시점에서도 이키 메시지와 원페이지 프로포저를 꺼내서 개발팀 전체가 항상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내용들을 잘 정리해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X의 키 메시지는 마지막으로 완성된 건 이거였어요. 진영 간 대립이 중심이 되는 모바일 액션 MMORPG였습니다. 원페이지 프로포즈에 들어간 내용은 제안서에 들어간 내용과 비슷해요. 세계관, 기본 플레이, 핵심 재미, 그다음에 성장의 구조 등등등 이런 것들을 게임의 특성에 맞게 한 페이지로 작성을 해 놔야 된다는 얘기죠. 요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X의 키 메시지를 정하기까지 우여곡절이 사실 많았습니다. 다른 여러 프로젝트도 비슷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X의 정말 최초의 모습의 스크린샷이에요. 저희들이 액션 RPG가 초기에 모바일에서 잘 되면서 그 성공에 고무돼서 야, 우리도 액션 RPG 만들자. 근데 조금 다른 RPG 만들어야 되니까 백뷰에서 액션의 감이 조금 콘솔과 같이 좀 다른 느낌? 그 다음에 넓은 필드를 쓰는 그런 스타일의 좀 넓게 돌아다니면서 사냥을 하는 그런 식의 액션 RPG를 만들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엔 스테이지가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스테이지는 굳이 있을 필요가 있냐? 필드가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스테이지를 삭제를 하고 넓은 필드를 쓰면서 스팟을 정해서 그 스팟들을 연결을 하면은 자동으로 그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냥을 하는 필드를 넓게 쓰는 그런 식의 RPG를 썼습니다. 지금 저희 우리 개발진 분들이 깜짝 놀라고 있는데요. 이거 언제 저걸 갖고 왔냐라고 하시면서.
근데 딱 한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2년 전에 X를 시작하고 한 1년 정도 된 시점인데 저희가 유저로서도 그렇고 한 명의 유저로서도 그렇고 개발자로서도 그렇고 아 이제 MMORPG가 영 끌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느끼고 있었고요. 저희 개발진이나 시장 모두가 이제는 좀 뭔가 다른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 MMO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고 저희 내부에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틀어야겠다라고 엄청 많은 고민 끝에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분명히 다른 회사들도 MMO로 뭔가를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인 MMO를 하는 거 아니라 항상 이런 시점에서는 넥스트의 넥스트를 생각해야 되지 않냐. 어떤 MMO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하면서 경쟁과 대립을 핵심으로 하자라고 결정을 했었습니다. 결국 방향성이 되는 키워드 하나 정해진 거죠. 그래서 진영 간 대립이 여기에서 나왔던 것이었어요. 뭐 여러분들 MMORPG 엄청 많이 하셨겠지만 결국 MMORPG란 거는 많은 유저가 서로 엮이면서 협동과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MMORPG의 본질이고 핵심 재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MMORPG가 PC 여러분 아시겠지만 PC 시장을 돌아보면은 결국 나중 시점이 되면은 뭐 진영이나 종족이 나뉘고 그 종족 간 대립을 메인으로 하는 게임들 뭐 이름 굳이 말씀 안 드려도 그런 게임들이 결국은 다 잘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X를 할 때 그런 진영 간 대립의 요소를 모바일에 이식을 하자 이걸 X의 목표로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에 따른 게임의 모습을 간단히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는 뭐 진영을 선택을 해야 됐었고 진영별로 진영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직업 캐릭터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야 됐었죠. 그리고 두 진영 간 인구 밸런스를 강제로 맞춰주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하나의 넓은 필드를 두 진영이 공용으로 사용하면서 그 안에 콘텐츠들을 플레이했고 실제 성장을 위한 메인 퀘스트의 동선은 두 진영이 겹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하다가 자연스럽게 엮여서 대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월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시점이 되면은 특정 장소에서 점령을 하게 되는 그런 콘텐츠가 있었는데요. 약간 지루하실 테니까 영상 하나만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요.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모바일인데요. 그 모바일이 그 플랫폼에서의 모바일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 당연히 뭐 모바일 게임이죠. 근데 이제 어떤 모바일이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모바일 다운, 모바일에 좀 적합한 게임을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넓은 필드를 어떻게든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적 고민이 있었는데요. 뭐 이거는 저희가 따로 기술 포스트 모델은 따로 해요. 뭐 그때 이제 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는지요. 그다음에 기획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결국 유저 간, 개인 간의 대결, 집단 간의 대결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플레이를 조금 더 원활하게,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전황을 어떻게 하면은 직관적으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바로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편의적인 시스템들을 많이 구현을 했었습니다. 뒤에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를 들어 뭐 타겟팅 어시스턴트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른쪽 중단에 보시면은 나를 중심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캐릭터들을 적 캐릭터들이 표현이 되고요. 뭐 직업이라든지 HP라든지 거리가 표현이 됩니다. 그걸 보고 전황을 일단 1차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그냥 그 유저 중에 하나를 터치를 하면 바로 그 캐릭터한테 타겟팅이 네,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고요. 오른쪽 상단의 미니맵에서는 뭐 여러분들 AOS 하시면 핑 때린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능한 리더들이 전황에 따라 뭔가 명령을 내리고 어떻게 하자라고 알릴 수 있는 그런 식의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또한 PVE를 하건 PVP를 하건 내가 어떤 컨텐츠를 딱 하려고 했을 때 내 주위의 유저들을 하나의 파티로 묶어주는 그런 자동 파티 시스템도 있었고요. 뭐 오른쪽, 왼쪽 또 중단에 내 파티에 또 여러 가지 정보 뭐 버프나 디버프 관련 정보도 나오게 돼 있었습니다. 또한 미니맵에서는 우리 진영뿐만 아니라 모든 진영 유저들이 표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나랑 투닥거렸던 유저가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유저를 찍어서 바로 추적해서 그 유저와 다시 한번 싸워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필드 내에서 PVP 쪽 어떠한 이벤트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진영에 적이 침입을 했다면 그걸 또 알리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뭐 보이스 채팅 같은 것도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편의 시스템들을 묶어서 모바일에서의 플레이에 적합한 양상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왔었죠. 그 다음은 이제 액션입니다. 액션은 사실 PC MMO의 변천사에서 봐서도 처음에는 느린 이속에 타겟팅에 그 다음에 뭐 순삭이 아니라 몹 하나를 잡을 때도 계속해서 때려야 되는 그런 느린 템포의 타겟팅 RPG들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논 타겟팅의 시원시원한 액션을 가미한 RPG들이 나왔잖아요. 저희도 그러한 스타일의 액션을 모바일에 갖고 오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공부했어요. 게다가 저희가 이렇게 빠르고 시원시원한 액션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집단과 집단이 얽혀서 전투를 하게 하겠다라는 것과 굉장히 상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결국 이율배발적인 요소를 서로 섞은 거라서 그렇기 때문에라도 빠른 액션을 중심으로 하는 게임에서 개인 간 집단 간 전투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시스템이 서포트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에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시스템들을 강화하는 데 노력을 많이 했었던 거였죠. 뭐 그 다음은 이제 MMO입니다. MMO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주요 특징이 있겠는데 저희는 필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양하고 넓은 필드 그다음에 그 안에서 뛰는 모습을 멋지게 만드는 데 굉장히 주력을 했습니다. 애니메이터 분이 엄청 고생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필드 내에서 모든 컨텐츠를 배치를 해서 로딩 없이 필드 내의 컨텐츠를 여러 명이서 같이 즐길 수 있게 했는데요. 뭐 짧은 영상 하나만 더 보실게요. 네, 이게 뛰는 맛, 뛰는 게 멋있어야 돼요 라고 했던 그거죠. 다음은 성과인데요. 이제 뭐 이런 게임을 만들어서 작년 9월에 이제 RVR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시장에 냈었습니다. 뭐 초기 성과는 굉장히 고무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 구글에서도 뭐 결과를 좀 인정을 해주셨고요. 대한민국 게임 대상에서도 이제 우수상을 받았고 가치관이 다른 두 인간 집단의 대립을 소재로 하고 RVR을 어떻게든 모바일에서 구현하기 위해 고민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좋게 봐주셨는지 뭐 게임 기획상도 받게 됐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정해지신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가서 PT를 해야 돼요. 네.
심사위원분들 안에서 앞에서 그래서 정말 열심히 PT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얘기를 했었는데요. 노력을 뭐 가상하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매출 차트를 봐도 작년 말까지는 뭐 탑10에 계속해서 있었고 최근에도 10위권 내에서 뭐 꿋꿋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래도 좀 반응이 있었을까를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어쨌거나 컨셉이 좀 독특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RVR입니다. 진영이 나눠져 있고 이 진영끼리 싸울 수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라는 게 조금 다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장이 중심된 모바일 RPG에서 어쨌거나 자동전투는 필수적이고 그렇다면 보는 맛도 중요하다는 생각에 액션성도 강화를 했던 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넓은 필드에서 다양한 시점의 카메라가 구현이 가능하도록 했었고 이게 좀 좋은 느낌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편의적인 고민들 네, 이런 걸로 인해 어느 정도 반응을 이끌어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까지 어떤 전략하에서 어떤 게임들을 만들었고 그 게임을 시장에 내놨더니 이런 성과가 있었고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포스트 모템은 항상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아쉬웠던 거. 뭐 아쉬웠던 거 많이 있죠. 런칭하면 사실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운영적으로 우여곡절들을 겪으시잖아요. 저희 X도 그랬었습니다. 특히 플레이의 결과에 따른 보상 관련 사항들이 조금 오류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유저분들한테 좀 안 좋은 인상을 심어드렸고 이거에 대해서는 결국 기간 대비 많은 피처들을 푸시했던 의사결정권자로서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지속성의 이슈였던 것 같아요. 지속성. 왜 지속성이 떨어졌느냐. X는 왼쪽 파란색 PVE 콘텐츠와 함께 오른쪽에 이제 주황색 콘텐츠들을 PVP 콘텐츠들을 필드에 배치를 해놓고 이 콘텐츠들을 통해서 캐릭터들을 성장시키게 했었죠. 근데 그 성장의 결과를 내가 얼마나 강해졌나를 확인하는 것은 5대5로 싸우는 콜로세움에서 내가 어느 티어를 달성했나 단 이거밖에 없었어요. 결국 성장을 해야 되는 목적 콘텐츠가 결국은 빈약했던 것 같습니다. PC MMORPG는 캐릭터를 키우잖아요. 근데 최근에 모든 이제 모바일 RPG들은 다 장비를 키웁니다. 그죠? 근데 장비를 키운 데 있어서 뭐 여러분들이 뭐 항상 지겹게 드셨던 뭐 그죠? UR, SSR, 7성, 8성 그렇게 계속 키웁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그거보다도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오히려 성장을 좀 빠르게 한 다음에 장비를 교체하면서 다시 한번 리프레시해서 새롭게 성장의 동기부여를 받는 그런 모델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찌 보면 캐릭터 컬렉팅 RPG에서 계속해서 내 덱의 일부를 바꿔나가는 그런 식의 메커니즘을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물론 A 장비에서 B 장비로 넘어갈 때 넘어갈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넘어가실 수 있도록 최대한 뭔가 보상적인 지원도 해드리겠다는 생각이 있었죠.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유저분들의 인식과 확실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시간과 노력을 쓴 결과물을 바꾸라고 MMORPG에서 결국 장비가 단데 그 다음에 그 장비를 교체하겠다라고 저희가 지정한 그 시점에서도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생각할 때 콘텐츠 소비 곡선이 있고 유저분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다가 일정 시점이 되면은 콘텐츠 소모보다는 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장비가 이제 교체가 되면 다시금 또 이제 성장을 하시는 그런 식의 플레이 흐름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개발진들이 항상 생각을 못하는 게 생각보다 역시 유저분들의 컨텐츠 소모는 빨랐고요. 공교롭게도 저희가 장비를 교체하겠다라고 의사결정했던 그 시점에 콘텐츠는 사실 거의 끝났던 거예요. 콘텐츠는 많이 할 게 없는데 장비도 다 키웠고 그러니까 장비를 교체하래. 이거 뭔가 나 게임 다 한 것 같은데? 다른 게임 없나? 라고 눈을 돌리게 만드는 그런 트리거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저분들은 장비 바꾸라고 뭐 굳이 그러느니 뭐 딴 거 할게 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았나 라고 지금은 결과론적으로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사실 이게 결과적인 차트에서 나타나는 게 딱 그 시점이 작년 말 한 3개월 정도 된 시점이었는데 그때부터 확실히 게임 내에서 힘이 빠지는 게 저희도 느껴졌고 차트에서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됐을까 막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좀 더 풍부한 콘텐츠가 있었더라면 특히 성장의 목표가 되는 혹은 내가 성장한 결과를 가서 확인할 수 있는, 뽐낼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조금 더 있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당연하게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개인 혹은 집단 간 플레이의 목표가 되는 뭐 레이드니 길드전이니 그다음에 나의 강함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뭐 무한의 탑 형식의 콘텐츠니 뭐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자 나의 강함, 우리 집단의 강함을 확인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더 있었어요, 저. 네. 결과론적으로는 물론 그래서 지금도 오픈하고 나서 계속 추가를 해 왔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도 알고 있었어요. 딱 작년 한 1분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MMORPG로 방향을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급한 개발들을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 목적형 콘텐츠가 다소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작년 한 1분기쯤.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전략적으로 한 9월쯤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타이밍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결정을 했었어야 됐어요. 다 보강을 한 다음에 9월이 아닌 좀 더 나중에 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게임의 힘을 믿고 9월에 나갈 것이냐 그럼 도대체 뭘 믿었던 것이냐 라고 한다면 저와 개발진들은 그 진영 간 대립이 뭔가 많은 이벤트들을 만들어내고요. 결국 개인과 개인이 싸우고 집단과 집단이 싸우면서 뭔가 이런 싸움의 이벤트들이 그 자체가 콘텐츠가 되고 그러면서 그 콘텐츠 하에서 내가 얼마나 센지 보여주겠어 라는 성장의 동기부여를 이끌어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죠. 유저들을 부딪힐 수 있게 만들어주면은 계속해서 치고 받으면서 그 자체가 뭔가 재미가 있고 콘텐츠가 되고 그래서 계속하게 되는 플레이 동기로 작동을 할 거야. 사실은 작동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디자인을 했던 거였죠. 근데 그게 결과론적으로는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왜 그랬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 개인 간 집단 간 대립의 콘텐츠들이 유기적으로 엮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소비가 됐던 것 뿐이지 정말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아 내가 강해져야겠다 우리 진영이 정말 강해졌으면 좋겠어 적진영과 이겨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기에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XA는 사실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있었어요. 네, 구조상 저희가 채널 구조가 돼 있었고요. 한 채널에는 각 진영별로 뭐 한 25에서 30명? 결국 한 채널에는 양진영 합해서 한 5, 60명 정도의 플레이어들이 플레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모바일 게임의 특성상
이 5, 60명 중에서 현재 플레이에 실시간으로 정말 집중하고 있는 유저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 채널 내에서 아무래도 자동과 모바일이라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디바스의 특성상 5, 60명이 만들어낸 이벤트는 아주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이 채널에 있으면 다른 채널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진지 사실상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채널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들이 사실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더더욱 이 X라는 게임 세상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지 따라서 나의 진영에 대한 소속감, 몰입감을 자극할 만한 그런 동기가 확실히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회를 해본다면 이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채널별로 특히 진영 간 진영의 싸움, 그게 뭐 개인 간의 싸움이든 소수 대 소수의 싸움이든 막 길드 간 길드가 어디선가 막 붙고 있던 것이든 그런 것들을 최대한 실시간으로 알려줘서 유저들이 아, 이 X란 세상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 다음에 그 이벤트에 내가 언제든 빠르게 쉽게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서 뭔가 영웅적인 활약을 하면은 영웅에 뭔가 징표를 주고 영웅이라고 다들 우리 진영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명예가 부여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유기적인 시스템이 사실 더 있었어야지 이런 식으로 산별적으로 컨텐츠만 배열해 놓는다고 해서 모바일 게임에서는 아 이게 작동을 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뭐 결과론적이지만 따라서 지금도 계속 이것들을 보강해 나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게임 런칭 전까지 계속해서 이 PK, PVP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사실 무조건 죽이고 게임 플레이를 방해만 하게 만드는 게임을 만들 수 없다 보니 PK에 대한 보상을 좀 낮출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PVP 관련 콘텐츠를 했을 때 보상을 많이 얻을 수는 없었죠. 이 게임 세상에서 내가 영웅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상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 이런 콘텐츠들, RVR 콘텐츠들이 묶여서 뭔가 플레이 동기부여가 될 거야 라고 기대했던 그 기대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든 보강을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게 지금의 가장 큰 소외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뭔가 영웅적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외에도 어쩔 수 없이 직접적으로 진영과 진영을 한 대로 뭉쳐가지고 진영 간 경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식의 직접적인 진영 간 콘텐츠가 더 있었어야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RVR이 콘텐츠로 작동을 할 거야. 우리 유저들이 계속 플레이를 하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전제를 했었단 말이죠. 또한 아까 뭐 접속했을 때 이 X란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많이 알 수 있게 했어야 되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한 내가 접속을 끊었다 돌아왔다면 IVR 컨셉이라는 게임의 특성상 그동안 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자세하게 알려줌으로써 결국 진영이란 거에 또 몰입하게 만들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그 선택적 기로에서 콘텐츠를 아예 일반적인 콘텐츠, 일반적인 목적의 콘텐츠를 보강을 하던가 아니면은 RVR 컨셉을 조금 더 유기적으로 엮어주는 시스템을 제대로 개발했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냥 RVR 콘텐츠의 산발적인 배치만을 너무 믿었던 게 다소 아쉬운 의사결정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크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RVR 콘셉트를 계속해서 모바일 특성에 맞게 강화를 해 나가는 게 바로 저희 지금 X의 라이브 쪽의 서비스 방향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 교체 말씀드렸는데요. 장비 교체는 사실 너무 급진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캐릭터 컬렉팅 RPG에서 내 덱 중에 일부만 바꾸는 그런 식의 교체도 아니고 장비를 바꿔라 라는 거는
좀 너무 공격적인 선택이었던 것 같고요.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성장 관련 메커니즘은 뭐 다소 보수적인 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똑같은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메인은 지키되 다른 부수적인 거에서 어떻게든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주는 게 맞지, 저희는 좀 근간을 건드려 봤던 게 빨리 소모하시고 빨리 나가시게 하는 그러한 동기로, 트리거로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결국 모바일 RPG란 거는 시간과 노력을 줘서 꾸준히 성장을 하고 그 성장의 결과를 내가 눈으로 혹은 플레이해서 확인하는 게 그냥 그 자체로 재미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속성장이 가능한 구조를 가져야 되고, 지금 현재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 있고요. 그때 이렇게 했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RVR 컨셉의 네, 제대로 된 강화, 그 다음에 성장 메커니즘의 지속적인 변형, 그럼 당연히 뭐 컨텐츠 시스템 보강해야겠죠. 그러면서 라이브 서비스는 이제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해외 진출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보다 나아진 모습으로 해외에서 좀 좋은 성과, 네, 좋은 피드백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저희 개발진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리를 빌어서 현재도 열심히 X를 즐겨주시는 X의 유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와 같은 아쉬움을 담아서 뭐 혹자는 뭐 늦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계속해서 꾸준히 게임 자체를 가다듬어 나가겠고, 유저분들의 기대와 네,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레드. 네, 1호기. 1호기 레드. 뭐 정말 뭐 많은 것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뭐 다양한 라인업에 다양한 시도를 좀 해왔었는데요. 아직 부족하긴 합니다만 좀 지금까지의 경험을 모으고 모아서 좀 더 큰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는 RPG 위주의 이 시장이 좀 그래도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뭔가 조금 다른 거, 좀 더 완성된 거, 좀 더 발전된 거가 나오지, 아직도 저희는 이 메인스트림이 꾸준히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메인스트림에서 저는 유저와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물을 내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 개발진들과 그동안의 경험 바탕으로 정말 멋진 거, 감히 말씀드리지만 정말 멋진 거를 좀 만들어서 유저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한번 스튜디오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이상으로 전략적 관점에서의 X의 포스트모템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뭐 한 35분 정도 했는데요. 그 시간 동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